경기도가 오는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 55년 동안의 팔달 청사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변천사부터 비공개 사진들을 볼수 있고, 1960년대 경기도청사 포토존 행사도 진행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1967년 서울시 태평로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아래로 이전한 경기도청. 70년대는 건강, 80년대는 자주와 번영 복지, 90년대는 1등과 인류 등 도정 슬로건에는 당시 시대상이 담겨 있습니다. 도청사에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이 열렸고, 전국 체전에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이 모여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청사를 개방해 축제가 열렸고,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기원하는 팬사인회가 진행되는 등 도민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 감회가 새롭죠. 사진이 전부 다 여기다 이 청사에 대해서 나오는 사진인데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이거. 이게 없어지기 전에 한번 다 찍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마련한 추억 사진전. 팔달산 아래에 자리 잡은 기존 경기도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40점의 사진으로 꾸며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진들로 선점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도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도청이 우리의 역사랑 멀지 않구나, 가까운 곳에 항상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팔달 청사 시대를 추억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준비되어 있고, 1960년대 경기도청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 체험 행사도 운영됩니다. 55년을 한눈으로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추억의 장입니다. 같이 우리 경기도청이 도민을 섬기는 마음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에서 더욱더 도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받드는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의 중심이자 표준이 된 경기도의 여러 행정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55년 동안의 팔달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5월 30일에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